안녕하세요. 요리사랑 연구소 김강호 여러분 TV 안녕하세요. 김강호입니다. 오늘은 맛집 추천 위대한 제29번째로 공장의 삶과 수원시 아지대학교 맛있는 앞에 있는 이야기. 셰프의 포차. 요리사랑 아이템은 연구소에서 매운 무엇을 갈비찜입니다. 하려 합니까? 이곳에 위치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아지대학교에서 가다 보면 아주대학교 병원을 지나 왼쪽 대로변의 2층 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신라호텔 출신의 후배 동기 오영진 사장이 운영하는 곳인데요. 평소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하며 성공을 하였다는 뒷소문에 기대를 가득히 하며 찾았습니다. 이곳은 이미 네이버 검색에서 맛집으로 정평이 나 있는 곳이고요. 음식이 맛있어요, 가성비가 좋아요라는 방문자 리뷰가 44개, 30개 등 매우 핫한 장소였습니다. 왜 포차 술집을 맛집으로 추천하냐고요? 술집이든 나발이든 상관없다. 맛과 가성비만 좋으면 추천한다. 이것이 요리사랑 연구소 맛집 추천의 지론입니다.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는 매운 돼지 갈비찜, 닭한 마리 도리탕, 나가사키 짬뽕 등이었습니다. 신라호텔 지인입니다. 지금 저기 13년 만에 만났는데 우리 저기 오영진 사장님 이고 그다음에 여기 그 이재훈 그 네. 씨입니다. 예, 네, 우리 저는 동료님이고 이곳에서 같이 지난 회사를 같이 했는데 13년간 근무를 하였던 신라 호텔의 지인들을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제가 퇴사를 하였으니 그러니까 16년 만에 반가운 안녕하세요. 네. 만남이었지요. 우리 저기 오영진 후배인데 지금 뭐 성공해서 지금 뭐 수원 아주대 앞에 그 셰프 포차를 지금 뭐 3개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저 잠시 뭐 10한 3년 만에 만났는데 예, 저기 뭐 15년 왔는데 15년 넘었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진짜 한식 그 근무할 때참 예의 바르고 성격도 좋고 등치도 커서 예, 좀 괜찮은 후배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김강호 선배님 후배 오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20년 만에 우리 저기 마트로 차에 여기 이분이 계시는데 지금 예, 박종석 나올 거예요. 부장이라고 예, 이제 방금 나올 거예요.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아, 박종석입니다. 커피숍 지금 그 13년 동기고 아, 지금은 그 리썸 그 청주광장으로 있습니다. 빨리 인사 한번 해. 네, 안녕하십니까? 박종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20년 만에 지금 지인 3명이 예, 지금 만났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메뉴는 모든 손님에게 주는 묵사발이었습니다. 시원하고 새콤한 국물과 묵은 속의 공허를 메워주는 역할을 했지요. 이어서 나온 두 번째 메뉴는 두부김치였습니다. 막걸리가 생각나게 하는 이 안주는 새콤달콤하였고, 단단하고 큼직히 썰은 두부는 맛이 거칠어서 고향 생각이 나더군요. 또한 적당히 익은 김치의 신맛이 감칠맛을 주었으며 간이 간간하여 두부의 작두손이가 두부를 추가를 하여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 접한 메뉴는 이 집의 대표 메뉴인 매운 돼지 갈비찜이었는데 맛을 본 다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돼지 갈비의 특유한 냄새가 전혀 없었으며 마치 소갈비처럼 입안에서 쫀득한 식감의 부드러움까지 매콤한 맛은 입맛을 개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분까지 좋게 하고 가성비가 좋은 것처럼 양 또한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제가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처음 먹어본 이 독특한 돼지 갈비 맛이 생각나 오용진 사장에게 카톡을 보내서 본인이 개발한 요리가 맞냐고 물은 후 특허를 내자고 조언까지 하였습니다. 갑자기 엄청나게 큰 계란말이가 서비스라고 나왔는데요. 저는 신라호텔 재직 시에 하도 많이 찾아오는 지인 때문에 이 다음에 저는 절대 지인을 찾아가서 음식을 얻어먹지 않겠다고 다짐을 한 터라 계산을 하겠다고 말하였지만 극구 사양을 하더군요. 마지막으로 저희는 시원한 생맥주 함께 신라호텔 지인들을 안주 삼아 옛날의 추억을 공유하였습니다. 신라호텔의 퇴사를 제일 잘한 결정이었다는 오용진 사장의 사업이 나날이 번창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요리사랑연구소 김강호TV 김강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